맨날 퍼지는 거예요. 시합 나가면 더더욱 사고까지 났으니까. 아, 제가 저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보통 드라이버들이 암만 기록이 잘 나와도 차에 대해서 만족하는 드라이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빨라지고 싶은 게 드라이버의 욕심이니까. 서킷 스타트 라인에 서서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마음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가요. 맨 앞으로 들어오는 거. 네, 추월했습니다. 이승진, 류하희 선수 추월. 자, 다시 추월. 30초 정도밖에 경기가 남지 그렇습니다. 않은 다시 류하희 선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몰라요. 바깥쪽으로 돌고 나기. 네, 다시 내주고 있는 이승진. 자, 아, 박은석하군요. なぜ僕はチャンピオン取れないのかな。まあ僕はあんまり泣いた記憶はないんですけど、 3年 連続 シリーズが 2番だったので、 その時は悔し泣きをしたのは覚えてます。 오이병크 인디보이슨입니다. 자, 접촉이었어요. 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장순호와 조항우의 접촉인가요? 아, 큰 사고가 났어요. 이게 빗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예요. 네, 조항우 선수. 모터스포츠는 다른 스포츠보다도 레벨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선수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머신하고 레이스를 해야 된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나 엔지니어링 뭐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다 같이 복합된 그런 퍼포먼스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인디고 레싱팀이 아니라 다른 팀을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아, 이재호, 유시원! 레이싱은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변수 때문에 성적이 나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 변수 때문에 레이스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정말 암울했어요. 솔직히 이제 정말 이제 챔피언을 할 수 있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모든 드라이버들이 이제 바라는 곳이잖아요. 프로팀에 들어간 게 걔네들한테는 꿈이니까. 근데 그 팀이 들어와서조차도 그 좋은 환경일 텐데. 근데 거기서 이제 성적도 못 내고 맨날 리타이어하고 하니까 드라이버로서는 정말 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안 쫓겨날까라는 생각부터 그다음 내 자신도 너무 용서가 안 되고 그렇지만 메케닉들과 팀원이 어떻게 그 차를 만드는지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일 밤새고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운전 실력이 모자라서 내가 리타이어하거나 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메케닉들이 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그 시련이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호랑이 칼날을 한 적이 있어요. 호랑이 이 대칼이 호랑이였어요. 그때 이제 GT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매번 이제 리타이어 할 때예요. 계속 리타이어 하니까 이제 팀에서 다음 차부터 출전하지 마라라는 게 명령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 상태도 너무 좋고 좋은 거야. 올 때에서 출발했지만 계속 추월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계속 리타이어하고 이게 고생했는데 차가 고장도 안 나고 너무 좋아서 계속 쉬고 올라가는데 타다 보니까 휘발유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팀에서 난리가 났어. 무전으로 빨리 피팅 하라고 그냥 레이스 포기하고 들어오라고 진짜 욕설을 섞어가면서까지 혼내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저는 혼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스를 이제 체크기로 받고 이제 쓰러졌죠. 그때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인디고 팀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제 차 됐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미친놈이 있지만 그때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잘 달려나가고 있어요. 현재 1위 인디고의 김의수. 제가 어떤 슬럼프에 빠졌을 때 팀에서 저한테 노력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주고 그래도 제가 기록 향상이 안 되니까 나중에 차까지 바꿔줬었어요. 근데 차까지 바꿔줬을 때 똑같아요. 더 이상 나아지질 않아요.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시 각오는 아, 올 시즌 마무리하고 방출 내지는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을 비워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시즌 시작할 때로 원상복귀가 됐는데 기록이 나는 거예요. 결국엔 팀 내 차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제 스스로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뭐 인디고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드라이빙 스킬을 뭐 전수해 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준희 선수가 어리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이 이탈리아 TCR 대회에 어떤 적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드라이버는 저희 팀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첫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딱히 어떤 전략보다는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적응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력으로 어떤 성적을 위해서 포디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어떤 전략이라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5위에서 한 10위권 사이가 레이스 중에 보면 항상 그 사고도 많이 나고 이슈가 많이 생기는 어떤 그 그리드인데 지금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뭐 저도 준희에 대한 신뢰가 있긴 하지만 뭐 걱정은 조금 되긴 합니다. In questo momento scattato il giovanissimo coreano Yun Park, anche lui. Il pilota giovanissimo ungherese delle Lampe.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잡아주고 드라이버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먼 길을 돌아가지 않게 오류? 그래도 줄여주고 그 시간을 그 친구들이 좀 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지가 생각만 크지 않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쳐가지고. 정말 울음 참느라고 힘들었었는데 그 말 한마디였어요. 회장님의 말 한마디. 나를 만나기 전에도 당신은 드라이버였고 나를 만나서도 드라이버였고
나하고 헤어진 후에도 당신은 드라이버다. 드라이버가 차를 안 타는 드라이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